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르고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는 국민의 소리TV입니다. 의성군은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2일 의성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주수 의성군수와 벤바난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3월 캄보디아를 직접 방문하여 농업인력 파견 대상자 모집 상황, 교육과정 등 MOU 체결을 위한 사전 단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의성군은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16농가 37명을 최종 승인받아 베트남에서 초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영농 작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의성군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지난해 9,500명의 인력이 농가에 일손을 제공하였으며 올해 농번기에도 부족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일자리 참여자의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고 중개료비를 받지 않으며 임금은 농업인이 부담합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캄보디아와 MOU 체결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또한 확대하여 만성적인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기 영농 작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